네, 안녕하세요. 일월천신당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이렇게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26살인데, 이제 24살에 신을 받은 애동제자예요. 실제로 동안이 아니고 어립니다. 그때 얘기 좀 부탁. 그때는 이제 한창 이제 신병, 이 무병이 오느라 사실 제정신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한 60군데가 넘는 이렇게 왜 소위 말하는 무당집, 보살집을 이렇게 찾아 헤맸는데, 뭐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뭐 블로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유명하다는 점집은 정말 다 가본 것 같아요. 뭐 일산, 구리, 뭐 시흥, 의정부, 뭐 서울 강남, 강북 일대, 막론하고 정말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녔었는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 길을 가야 되나라고 이제 생각이 이제 뭐 가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안 가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조금 더 조금 혼동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이 서대문구 토박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대문구에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다 나왔고 졸업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술을 먹으면은 이 인왕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제 스스로도 이상하다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술을 먹으면은 막 제가 택시를 타고 인왕산에 가면, 인왕산에 국사당이라는 이렇게 국당이 있는데, 거기 이제 작두대가 있어요. 물론 이 작두는 없었지만, 막 그러면은 제가 막 거기 위에 올라가서 막 내가 무슨 장군이다, 막 무슨 장군이다 그러면서 참 이상하다는 싶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한 60여 군데가 넘어요. 약 60여 군데고, 그렇게 많은 이제 무당집을 다니면서 이제 점을 보기 시작했죠. 왜냐하면은 제가 만약에 이쪽 길로 가야 된다면은 저도 사실 정말 좋은 선생님한테 이런 신의 길을 가고 싶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이렇게 돌다 지금의 신어머니를 만나서 지금은 이렇게 신당, 이렇게 신령님을 모시고 이렇게 가고 있는 애동제자입니다. 인왕산에 가셨다고 하시는데 네. 혼자 가셨어요? 혼자 갔어요. 가서 보신 분이 없어요? 아, 사실은 이제 저는 그때 이제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선배보다는 후배가 좀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배들을 데리고 간 적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학교에서는 구설이 많았을 거예요. 이제 저는 선배다 보니까 대놓고 욕은 하지 못했을 텐데, 왜냐면 누가 봐도 이상한 행위잖아요. 산에 가서 막 작두대 위에 올라간다든지 막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행위를 아마 이제 친구들이 보면서, 친구나 뭐 후배, 선배들이 보면서 아마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